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제가 로봇.txt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출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txt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이나 뭐 네이버 여러 곳다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크롤링, 이제 봇을 통해서 이제 크롤링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크롤링하는 과정에서 이런 디렉토리 같은 거나 이런 크롤링은 이제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해 주는 것들이 바로 이제 로봇.txt 파일이라고 하는 이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하게 되면은 이제 봇 쪽에서는 얘를 먼저 확인을 하고 해당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디솔브 된 것들은 이제 크롤링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 취약점 진단 도구 같은 경우나 그런 데서도 이 로봇.txt 파일들을 한번 이렇게 긁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모이킹 과정에서는 이렇게 긁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중요한 디렉토리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이킹 때 공부하기 좀 좋은 빅박스에서도 로봇.txt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어드미 뭐 다큐멘트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취약하게 설정을 해놓고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이썬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 파이썬 리퀘스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가져올 수 있고 출력할 수 있는지 요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많이 올렸던 이제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하고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기화하겠죠. 그래서 메인 페이지들을 초기화하기 전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뒤쪽에서 처리하면은 URL 주소를 그냥 넘기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서 저희가 이제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이것을 정보 검색들을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타이틀, 그 다음에 로봇.txt 파일 검색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URL 주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텍스트 인풋으로 이제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검색할 사이트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정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했던 것들이 이제 URL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검색하는 버튼들을 넣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이 이제 우리가 검색을 눌렀을 때 이것이 실행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초기화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할 것이고요. 여기서 URL 주소를 이제 받아야겠죠. 그래서 URL 주소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로봇.url이라고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fstring으로 이용해서 저희가 입력했던 URL 주소를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로봇.txt 파일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항상 이제 메인 사이트의 쪽에 이게 따따따죠. 따따따게 메인 그 디렉토리에 로봇.txt 파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fstring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response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request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로 이제 get으로 저희가 입력했던 URL 주소를 받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response 값들의 이제 요 값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것을 이제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리스판스 값으로 받았던 값을 그냥 요것을 출력하게 되면 이제 상태 코드 200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안에서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제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크롤링 도구들을 만들 때도 많이 사용하죠. 웹 크롤링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뭐 URL 요청들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자동화 진단 도구들을 하거나 그럴 때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익혀두시면 이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저희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스트림으로 저희가 실행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결과가요. 결과가 나오고, 일단 이제 구글부터 저희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구글 같은 경우는 HTTPS 통신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이트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로봇.txt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보여줬던 우리가 BWAB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으로 직접적으로 구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여기가 이제 루트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여기 관련된 로봇이나 테스트 파일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리밍을 이용하거나 리퀘스트를 이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출력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장을 기능들을 하려고 합니다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기준을 할 것이고요. 자, 하나씩 하나씩 좀 수정을 할 겁니다. 어떤 거를 이제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입력받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파일을 하나 이제 올릴 겁니다. 엑셀 파일로 올릴 것이고요. 그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기재가 됐냐? 제가 올릴 파일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site.excel파일이라고 한 명시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목록들 있잖아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나 구글 같은 거나 이제 목록들을 구형을 했고요. 요것을 이제 스트림 쪽인 업로드 위젯에다가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될 겁니다. 로봇은 텍스 파일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있는데 혹시나 없는 곳에서는 또 없다고 이렇게 뜨게 될 것이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더 확장하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라고 하는 것들은 기능을 후에 또 추가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있냐 없냐만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임포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판다스를 이용할 겁니다. 데이터 엑셀 파일 같은 경우나 이제 텍스트 파일들을 좀 테이블 형식이나 그런 것들 아니면은 다른 걸로 좀 변환을 할 때는 이 판다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제가 올렸던 그런 영상들에서 보면은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파일 업로더라고 하는 위젯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포함된 엑셀 업로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입, 뒤에다가 저희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옵션인데, 엑셀 파일 같은 경우만 나는 올릴 걸 허용하고 싶다. 그러면 엑셀 파일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CSV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올리자마자, 이게 버튼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튼이 필요 없으니까, if, 그 다음에 업로드 파일이, 우리가 아닐 때, 그러니까 업로드 파일이 이제 올라갈 때인 거죠. 파일이 올라갔을 때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DF라고 하는 명을 저희가 정의하고요. 그다음 위에 정의했던 판다스를 이용하시면 되면 점 하시면은 이렇게 CSV 파일, 엑셀 파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HTML이나 JSON 파일들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또 이것을 변환해 주는 것까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판다스를 여러분들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 올렸던 업로드 파일을 이제 엑셀 파일 가져오는 거죠. 리드 엑셀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여기 떻게 보면 판다스 안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 같은 걸 처리하는 것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로봇.txt 파일들을 존재 여부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행을 추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로봇.txt 파일 존재 여부 이렇게 명의를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입력했던 URL 주소, 입력했던 URL 주소라기보다는 엑셀 파일에서 가져온 URL 항목들이죠. 아까 제가 여기다 URL이라고 하는 이 항목들을 명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다가 요거를 이제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은 요것을 찾아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처리한 것들이 이제 apply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것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제가 이제 함수를 써줄 겁니다. 위에 정의한 것은 지금 현재는 이제 메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체크 뭐 URL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함수를 정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URL 주소들을 가져와서 이 함수 쪽으로 이제 보낸다라고 했을 때 이제 apply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낸다는 소리죠. 그래서 URL 주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요 함수 쪽으로 보내요. URL 주소들을 가져와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가져왔던 결과물들이 요렇게 이제 행행 쪽에 추가가 돼서 이제 로점 쪽에다가 저희가 요것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값들을 예, 쌓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위쪽에 이제 함수가 있을 건데 이것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동일하죠. 자, 동일한데 여기는 이제 출력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출력하지 않고 바로 저희가 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한 것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리턴을 하시면 됩니다. 리턴이고 요것도 이제 한 번에 처리할 때 L하고 하고요. 존재 여부. 그 다음에 if response라고 하는 것이 status 코드죠. 이것이 200일 때 가면 없을 때, 아니, 있을 때죠. 있을 때 저희가 A라고 하는 것들로 리턴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아니오라고 해가지고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여러분들이 이것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반환값이에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if, 그 다음에 response status가 코드가 200일 때는 return A. else는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세줄 정도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한 줄로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받은 값들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식의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테이블 형식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좀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했고요. 요것이 지금은 이렇게 메인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잘라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차라리 df 메인으로 정의를 할 것이고, 요게 이제 실행이 이렇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메인으로 이렇게 호출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 우선은 입력을 했습니다. 저도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실행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화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냥 이렇게 드래그하는 이런 화면들이 이쪽에다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저희가 입력했던 거, site.xml 파일들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올렸어요. 자, 올리면은 바로 검색이 돼서 예예라고 하는 것들이 표현이 되죠. 요게 이제 스트림 이게 되게 좋은 장점이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뭔가 데이터 분석들을 하고 난 뒤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뭔가 적용이 되는 굉장히 빠른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업무 시간, 업무 그할때 다른 직원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해서 이제 뭔가 자동화 업무처럼 이제 꾸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저희가 로봇.txt 파일들 존재 여부들, 그다음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출력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다뤘습니다.